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민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everybody. 자, 오늘 Wednesday, halfway through the week, 반을 가르는 Wednesday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Wednesday는 뭐 하러 가야 되나요, 우리? Wednesday, 수요일은요, 네. 쇼핑하면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워보는 시간이죠.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왜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바지 같은 거 사면 많이 줄이죠? 저는 그 줄인 네. 바지만 가지면은요, 입을 한 5천 개는 만들 수 있어요. 아기 때부터 줄인 거 다 모으면. 저희 만약에 제 거까지 같이 합치면요, 네. 우리는 그런 장사도 될 거. 입을 장사할까요? 그럼요, 할 수 네. 있습니다. 그 네. 속상한 영어 배우는 날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피해 갈 수가 없거든요. 네. 자, 오늘은 청바지를 줄여달라고 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겠는데 예. 정확한 것은 사실 미션을 이렇게 열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럴까요? 미션 공개해 볼게요. 네. 미션 공개!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제 청바지가 줄여지면 좋겠어요. 미션 2. 네, 2시간 있다가 돌아올게요. 좋아요. 지금 보면은 청바지가 줄여지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한국어로 약간 직역에 가깝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 줄이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줄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2시간 안에요. 엄청 빨리 해주는데요. 이거는 사실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없어요? 없다고 말해요. 빠르게 하는 것 자체가 없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잖아요. 있어요. 바로 그 집에서 사면 해주죠. 그렇죠. 근데 그래요. 없습니다. 오늘 참 흥미롭네요. 그런데요. 예. 자, 일단은 그럼 뭐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일단 갔다 와볼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네. 틀려도 고고. 청바지를 하나 샀는데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색깔도 마음에 들고 가격도 마음에 드는데 길이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매장에서 줄여서 가야겠다. 저기요. Excuse me. Hello. Hi ma'am. Can I help? I want my jeans short. Make short, please. You got some jeans in there? Yes. Give me the bag. Okay, let me take a look. Oh, okay, these jeans. All right, one sec. 돼요? Okay? Just one sec. It will take 2 hours and bring this receipt when you come back, okay? 네. It will take 2 hours. 2 hour? 아우면 시간이 2시간 된다는 겁니까? 2 hours, but make sure you bring this receipt when you come back. 뭐 Don't forget the receipt. 하여튼 그럼 2시간 후에 다시 올게요. I come back. 2 hours. Come back. 2 hours. Okay, thank you.